네, 이번 4.19 재보선을 진두지휘한 여야의 사무총장들,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차례로 연결을 해서 유권자들 향한 마지막 호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습니다. 예, 자, 역대 어느 재보선보다 접전을 벌였던 선거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자, 선거 상황을 지켜보니 심정이랄까요? 말씀해 주신다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후보는 물론이고 우리 새누리당 여러 의원님들이 밤늦게까지 어제 밤늦게까지 성남에서 정말 열심히 뛰어줬는데 특히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거의 살인적인 일정으로 밤낮없이 혼신을 우리가 다했기 때문에 예. 뛰어주셨기 때문에 담담하게 투표 진행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자 선거 결과 뭐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자 선거 운동 과정을 통해서 보실 때 몇 석 정도를 가져가시면 승리했다 혹은 선전했다 자평할 수 있을까요? 선거를 총지휘했던 책임자로서는 예. 네 곳 모두 이기기를 소망해야 안 되겠습니까? 네 석 모두요. 근데, 예, 네 선거를 다 이기기를 소망하지만 예. 뭐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이번 재보선 판세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전승 아니면 전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초박빙 안개 속 이라서 예. 혼전이라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자, 한편 이제 그 서완종 리스트의 파문 또 이제 정치권에 큰 관심인데 자 현재 기대 의석은 몇 석 정도 되고 있습니까? 아니,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대야 뭐 다 이겼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투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예. 몇 석만 원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 예 최소한 두 석은 건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지휘했던 저로서는 뭐 다 이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전 전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 네. 자, 이제 이군현 사무총장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성완종 리스트는 개인 비리로 그 박근혜 정부 심판론은 재보선에 안 먹힐 것이다. 이런 입장도 밝히셨는데. 자, 네. 그렇다면 이번 재보선에서 여론의 향방, 흐름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변수들은 뭐라고 판단하십니까? 사실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처음 나왔을 때는 아이고 망했구나 싶었습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를 저희가 자체 여의도 연구소에서 해보니까 이 정부 여당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개인 비리 문제고 또 여야 정치권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는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정권 심판론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여당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맞지 않다.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성완종 파문 관련해서 이 대통령께서 귀국하시자마자 예. 바로 유감 표명을 하고 이한구 총리 사퇴를 수리하고 네. 또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그 특별사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또 김무성 대표가 잘 대처를 하셔서 적극적인 대처를 하셔서 공무원연금계획이나 민생법안 처리 등에 대한 그런 적극적인 모습이 예, 여론 예. 흐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군요. 뭐 대통령 대국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조금 이따 다시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이번 재보선 치러지는 네 곳 가운데 자 그러면 이군현 총장님께서는 어느 지역 선거운동이 가장 어려우셨나요? 아무래도 광주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야당의 텃밭이고 예. 또 두 사람 나온 사람이 다 국회의원을 지내고 했기 때문에 인지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예예. 그래서 저희가 어려웠다고 봐야죠. 그러나 이제 광주 지역도 우리 정승 후보가 끝까지 참 아주 열심히 해서 유권자들한테 예산을 더 많이 갈 수 있다,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지역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상당히 잘 따라붙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제2의 이정현의 기적 가능하다 이런 느낌도 드셨습니까? 그렇게 희망을 하죠. 예, 결과는 두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어서 또 인천 서구 강화을 또 승패 예측이 가장 어려운 곳으로 꼽히고도 있는데, 자 그 예. 이후로는 이제 강화 지역과 검단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 인천 서구의 유권자 성향이 좀 다르다. 그런 이유가 꼽히고 있는데요. 자, 인천 서구의 민심 흐름은 어땠습니까? 좀 다르다고 봐야죠. 강화구는 전통적인 보수적인 지역이고 또 한국에 예.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지역이라고 봐야 되고 검단 지역은 이게 이제 젊은 세대들도 많고 또 새로 이렇게 이사 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다르다고 봅니다. 예예. 그렇지만은 일단 검단 지역 분들이든지 강화군의 분들이든지 어떤 후보 국회의원을 뽑는데 뭐 어떤 뭐 몇 번 나와서 떨어졌으니까 그 사람이 안 됐다. 그래서 동정해서 뽑아야 되겠다. 국회의원을 뽑는데 동정론 가지고 뽑았어야 되겠습니까? 예. 능력이나 정책이나 공약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우리 안상수 후보는 아무래도 인천시장을 하면서
송도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인천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후보다, 능력 있는 후보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좋은 선택을 새누리당을 해주리라고 인천 시민들이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접전 지역으로 꼽히는 관악을 서울 관악을 자, 이 지역은 이제 이상규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것도 관심거리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오신환 후보 우세할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이상규 후보가 사퇴는 이상규 후보의 사퇴는 별로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론상 집계가 되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흔드는 그런 종북 세력은 곤란하다 하는 것을 그 관악구 주민들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야권 후보가 정태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하고 서로 분열돼 있잖아요. 예. 그러나 오시안 후보는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하는 지역 밀착형 선거, 정책 선거, 포지티브 선거에 전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악 주민들도 다 이제는 주민들이 현명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을 선택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예, 자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 정동영 전 의원의 출마는 새누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선거는 구도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야당이 구도가 여러 명이 나오면은. 암만해도 우리 새누리당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한다면 거짓말이겠죠. 야권의 분열로 반사익을 얻고 있다. 뭐 반사익을 얻는다기보다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예.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솔직히 선거는 구도가 예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새누리당에 더 유리한 구도가 됐다. 뭐 이것을 또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새누리당 이구년 사무총장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전국 관련 얘기를 좀 잠시 여쭙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 이제 박 대통령의 대국 메시지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사과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사과 맞습니까? 유감이라고 표명을 했죠. 예. 자 어떻게 들으셨나요? 대통령이 적절하게 타이밍 맞춰서 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예. 자, 하지만 그거는 예? 특별 사면에 대한 왜 특별 사면했는지 그 이유를 떳떳하게 밝혀야지 야당의 대표가. 예, 그런데 이제 유감이라는 표현은 이제 여야 모두 여당에서도 요구했던 사과와는 좀 거리가 있는 표현 아닌가요? 물론 모든 인사권자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인사의 책임자는 대통령이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참 죄송하다. 예, 예. 유감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뭐. 더 좋을 수 있었겠죠. 예예. 예. 그러나 그 표현 유감과 그 죄송하다 하는 말의 차이를 갖고 지금 논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자기의 그 어떤 책임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야당에서는 이제 진정성이 없는 대독 사과에 불과했다. 그리고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관여한 아니 그 아파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그 너무 무리한. 초인적인 거의 살인적인 일정이잖아요. 예. 저도 미국에서 뭐 한 4, 5년 유학 시절에 공부를 했지만 일단 미국으로 해서 남미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또 하루 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거의 뭐 일정이 무리하게 이 저 떠나기 전부터 여당 대표 김무성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예. 비행기 지시시키면서까지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거 와가지고 도저히 이제 그것도 지대가 또 높지 않습니까 남미가 예예. 안데스 산맥이 뭐 4천에서 7천미터 가까이 되는 높은 험준한 산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직접 나오셨다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의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최측근들이 네. 관여한 이제 그런 의혹에 있는 그런 비리 부정 부패에 대해서 이제 사과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사과가 없었지는 표현의 차이가 조금 있었을 뿐이지 예. 사과가 없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사과... 좀 더 깊은, 예. 좀 더 깊은, 더 따뜻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였으면 좋겠다 하고 바람 아니겠습니까? 예, 예. 아파 있는 사람을 대독시켰다든지 예. 또 뭐 사과도 안 했다든지 유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사과라는 표현을 썼더라면 더 국민의 마음이 따뜻하게 느껴졌겠죠. 예, 예. 그러나 국민이 그런 선에서 이해를 해줬으면 저는 감사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대표가 저 대통령께서 그 특별사면 성완종식 특별사면 했던 그 이유부터 밝혀라 하는 건 난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용적으로는 사과였다 이런 뭐 이런 네네. 말씀이네요. 네. 자 끝으로 자 김무성 대표의 호남 총리론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네네.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당대표가 유세장을 가다 보면은 예. 거기에 입후보한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얘기를 득담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더 소외된 전국적으로 놓고 볼 적에 예. 좀 더 안 말해도 소외된 지역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이고 좀 더 화합형 지금 우리가 영원함으로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좀 더 화합할 수 있는 인물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담 차원이었다? 예. 아, 그러면 호남 총리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직 없는 건가요? 아니, 그거는 뭐 어떤 지역을 집어서 말하는 것은 저는 뭐 저 개인적입니다만은 예, 예. 뭐 적절치는 않다고 봅니다.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예. 능력과 지역과 이런 것을 인품과 모든 것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화합형이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또 도덕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새누리당 이군현 사무총장이었습니다.